네 번째 살펴볼 에피소드는 컴플렉스 넘버에 관한 것입니다. 컴플렉스 넘버가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미지너리 넘버에 관한 것이죠. set of imaginary number입니다. 그래, 그냥 imaginary number가 아니라 이 set이란 말이 앞에 붙어 있는데 왜 붙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보면 x²-9=0라고 할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integer가 되죠. 두 번째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2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integer와 irrational number가 합쳐져 있는 형태죠. 그죠? 자,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앞에 부분은 인티저고 뒤에 부분은 이미지너리 넘버죠. 그죠? 루트 속에 마이너스가 있는 이미지너리 넘버입니다. 보다시피 이것은 인티저, 이것은 인티저와 그리고 이래셔널 넘버가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셋입니다. 하나의 세트죠. 그죠? 그러면 인티저와 이래셔널 넘버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세트고, 그럼 여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역시도 인티저와 그리고 이미지너리 넘버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세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set of imaginary number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때 i,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i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set of imaginary numbers, 발음이 좀 꼬이는군요 오늘. 의 유닛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닛. 이 유닛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를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은 플러스 3 루트 마이너스 1, 이것은 이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3i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녀석은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i가 3만큼 있는 거고 이것은 i가 마이너스 3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곱하기의 의미죠. 그죠? 따라서 이건 뭐예요? 유닛가 되는 거죠. 단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imaginary number, pure imaginary number, 순수하게 imaginary number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때 a는 뭐 1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2가 될 수도 있고 3이가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렇게 세트 루트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하나의 세트를 우리는 pure imaginary number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